아파치와 비슷한 중국산 공격 헬기 Z-21을 아시나요? 안녕하세요. 지식 스토리입니다. 이번에는 대륙의 야욕을 드러내는 Z-21에 대해 알아볼 텐데요. 최근 중국은 신형 공격 헬기인 Z-21을 선보였고 3월 25일 홍콩 사우스 차이나 모닝포스트는 Z-21이 인도, 대만과의 무력 충돌에 대비한 공격 헬기일 것이라고 평가한 기사를 보도했습니다. 군사 전문가들은 이번에 공개된 Z-21이 중국군의 5톤급 우즈텐 공격 헬기와 10톤급 Z-20 헬기를 조합한 형태라고 평가했습니다. 우즈텐은 창업 비행기 공업, 줄여서 카익이 미군의 AH-64 공격 헬기를 모방한 기종이고 Z-20은 하얼빈 비기 제조공사, 줄여서 하이그가 미군의 UH-60 헬기를 모방한 기종인데요. 군사 전문가들은 또한 중국군이 인도, 대만과 접한 동부, 서부 전구 사령부에 투입하려는 목적으로 우주텐과 Z-20을 조합해 Z-21을 다목적 헬기로 개발했다고 분석했죠. 그런데 3월 22일 더 유라시안 타임즈는 이번에 공개된 Z-21이 러시아군의 카모프 52 공격 헬기를 모방했다 는 상반된 의견을 밝혔습니다. 카모프 52는 2008년에 시제기가 나와 2018년부터 약 140개를 러시아군에 인도한 카모프의 신형 공격 헬기로 우크라이나 전쟁에도 투입된 기종입니다. 더 유라시안 타임즈가 이 같은 의견을 밝힌 이유는 우즈텐과 Z-20을 조합하는 건 신형 공격 헬기를 개발하는 것보다 더 어려운 일이기 때문인데요. Z-20의 개발 당시 요구사항은 총 중량 10톤에 해발 약 4,000m 이상의 고산지대에서도 원활하게 비행하는 것이었습니다. 하지만 하이그는 Z-20을 개발할 기술력이 부족했고 이 때문에 카익이 우즈텐의 터보샤프트 엔진을 개발하고 나서야 Z-20을 완성할 수 있었는데요. 어려운 개발 과정을 거친 우즈텐과 Z-20을 하나의 신형 공격 헬기로 짬뽕하는 건 새로 개발하는 것보다 어려운 일이죠. 그리고 중국 군사 전문가에 따르면 Z-21은 개발 속도를 높이고자 Z-20과 동력계, 메인로터, 테일로터를 공유한다고 합니다. 그렇다는 건 Z-21의 성능이 Z-20과 비슷할 가능성이 있다는 의미로 Z-20의 최대 이륙 중량은 10,000kg 으로 추정되며 최대 속도는 시속 360km에 전투 행동 반경은 560km입니다. 그렇다면 비교 대상인 UH-60과 비교하면 어떨까요? UH-60의 최대 이륙 중량은 1,660kg에 최대 속도는 시속 294km, 전투 행동 반경은 592km입니다. 최대 속도가 UH-60을 가뿐히 뛰어넘지만 중국의 기술력을 고려하면 최대 속도가 아닌 한계 속도일 수밖에 없습니다. 최대 속도는 기체의 무리가 가지 않는 선이고 한계 속도는 기체의 무리가 가는 선으로 UH-60의 한계 속도는 시속 357km인데요. 이러면 Z-20과 비슷한 걸 보니 Z-20의 실제 성능은 UH-60과 비슷하거나 더 떨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보는 게 맞겠죠. 서로 엔진을 공유하는 UH-60과 AH-64처럼 Z-20과 Z-21도 서로 엔진을 공유한다면 생산부터 수리까지 다양한 이점이 있습니다. 이런 Z-21의 무장은 23mm 기관포에 날개의 6개 하드포인트에는 대전차 미사일, 무유도 로켓 등이 탑재되는 걸로 추정됩니다. 그리고 기존 공격 헬기인 우즈텐과 달리 Z-21의 메인 로터 꼭대기에는 밀리파 레이더로 추정되는 게 달려있는데요. AH-64D형에 탑재된 롱보우 레이더가 바로 밀리파 레이더로 탐지거리는 8km로 짧은 편이지만 그만큼 해상도가 높죠. 만약 Z-21의 밀리파 레이더가 적용돼서 헌터킬러 능력을 갖췄다면 인도, 대만에 있어 큰 위협입니다. 여기서 헌터킬러란 헌터와 킬러를 분리하는 걸로 헌터가 적을 찾아 위치를 보내주면 킬러가 공격하는 방식입니다. 그래서 Z-21이 밀리파 레이더로 찾은 적의 위치를 우즈텐에 보내줄 수 있다면 공격당하는 처지에서는 답도 없는데요. 헌터와 킬러가 분리된 탓에 둘 다 동시에 잡지 않는 한 공격이 계속되기 때문이죠. 다만 중국의 기술력을 고려하면 밀리파 레이더나 데이터링크 등 전자장비의 성능이 미국보다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. 그래도 중국의 군사력이 빠르게 증강된 데다 2027년에 대만을 침공한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만큼 조심해서 나쁠 건 없습니다. 대륙의 야욕을 드러내는 Z-21에 대해 알아봤는데요.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 지식 스토리였습니다.